한 주간의 빌보드 K-POP 차트 변화를 알려드립니다. 빌보드 K-POP 차트 50. 안녕하세요. K-POP 애널리스트 김은별입니다. 한여름이 시작되면서 높은 습도와 온도의 날씨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도 오지 않고 지속되는 열대야 현상으로 밤잠을 설치기 일쑤인데요. 잠 못 드는 여름밤,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음악이 필요할 것 같네요. 2012년 8월 첫째 주 빌보드 K-POP 차팅 50 시작합니다. 포맨의 신용재, 그의 첫 솔로 앨범이 발매됐습니다. 두 곡의 더블 타이틀곡이 이번 주 빌보드 K-POP 차트 50위권 내에 랭크됐는데요. 그중 실제 그의 사연으로 만들어진 노래인 가수가 된 이유가 이번 주 빌보드 K-POP 차트 42위에 진입했습니다. 이 몇 분짜리 노래가 별거 아닌 가사가 네 귓가에 네 마음에 울려 퍼지기를 같은 솔직한 가사가 인상적인 이 곡은 과거의 사랑을 찾기 위해 무엇이든 해봤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솔직한 곡입니다. 다른 한 곡은 상위권에 랭크됐는데요. 2008년 포맨으로 데뷔한 그의 솔로 활동에 많은 팬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만큼 신선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윤도현이 피처링한 싸이의 Never Say Goodbye는 3주 연속 50위권 내에 머물며 이번 주 38위. 폭염 속에서도 강행군 중인 울랄라 세션이 부른 드라마 각시타로 OST Goodbye Day는 7주 연속 50위권 내에 머물며 37위에 랭크됐습니다. 본격적인 바캉스 시즌에 맞춰 하하와 스컬의 핫 썸머 앨범이 발매됐습니다. 디지털 싱글이 아닌 앨범 형식으로 담아내기 위해 일명 꼴찌들의 반란 프로젝트라 이름 붙이고 스컬은 미국에서, 하하는 한국에서 음악 작업에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대중에게 레게는 정말 신나고 듣기 좋은 음악이라는 것을 퍼포먼스와 소리로 보여줘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똘똘 뭉친 그들의 이번 앨범엔 총 6곡이 담겨 있습니다. 그중 타이틀곡 부산 바캉스가 이번 주 빌보드 K-POP 차트 30위에 랭크됐습니다. 지난 7월 4일 정규 2집을 발표한 제국의 아이들의 타이틀곡 후유증은 지난주 42위에서 13계단 상승해 29위에 랭크됐습니다. 이번 주 심도 있게 살펴볼 앨범은 장재인의 미니 앨범 여름밤입니다. 총 5곡이 실린 이번 앨범은 싱어송라이터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그녀가 작사, 작곡, 그리고 편곡까지 소화했는데요. 2008년 여름부터 2012년 여름까지 무려 5년 동안 써온 곡을 담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트랙에 수록된 여름밤은 18 그녀가 가수의 꿈을 키우기 위해 기타 하나를 들고 무작정 서울에 상경하게 된 여름에 작사, 작곡한 곡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어 음악을 만들 당시에 그녀의 모든 감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곡, 스텝 역시 그녀의 감정이 돋보이는 곡인데요. 발랄하고 상큼한 가사와 멜로디에 통통 튀는 피아노 손길이 덧입혀져 시원한 느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트랙 레이니데이는 이번 앨범의 선공개곡으로 28위에 진입했습니다. 네 번째 트랙 굿바이는 노을진 창가에 앉아 오가는 발걸음에 떠나간 그대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려 등의 시적인 가사에 밝으면서도 무게감 있는 그녀의 목소리가 덧입혀져 더위가 수그러진 뒤 초가을의 정적인 느낌이 되살아나는 곡입니다. 마지막 트랙 레이니데이 작은 방 버전은 기존의 레이니데이의 빗소리가 사라지고 뮤트된 감각이 느껴지는 곡입니다. 이번 앨범 자켓에 들어가 있는 제목과 가사 모두 그녀가 직접 손으로 쓴 글씨체가 담겨져 있고요. 일러스트는 물론 곡마다 기타 코드 진행 방식도 본인이 직접 악보를 그렸다고 합니다. 이런 소소한 배려에 직접 팬들과 호흡할 수 있는 길거리 공연까지 열어 팬을 향한 그녀의 마음이 특별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20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통기타 하나로 특색 있는 음악 세계를 펼치고 있는 그녀의 앞으로의 행보 기대할게요. FX의 Electric Shock는 8주 연속 50위권 내에 머물며 이번 주 27위.
산체스가 피처링한 버벌진트의 충분히 예뻐는 6주연속 랭크되며 이번 주 23위에 랭크됐습니다. 드라마 종영에도 불구하고 공유가 부른 너라서는 여전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주 빌보드 K-POP 차트 19위에 랭크됐습니다. 신인수 작곡가와 K-POP 아티스트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제작된 더 S의 첫 번째 곡이 공개됐습니다. 첫 번째로 참여한 아티스트는 애절한 감성 발라드로 친근한 여성 듀오 다비치인데요. 그녀들의 목소리가 이별에 아파하는 여자의 심리를 예리하고 섬세하게 잘 표현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비치가 부른 남자도 은하연은 이번 주 빌보드 K-POP 차트 16위에 진입했습니다. 신용재의 또 다른 타이틀곡이죠. 자꾸만 자꾸만은 14위. 주니엘의 일라일라는 여전한 사랑을 받으며 8주 연속 상위권에 머물며 이번 주 11위에 랭크됐습니다. 자, 상위권에 랭크된 아티스트를 살펴볼까요? 로엔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의 첫 번째 프로젝트 앨범 로엔트리 썸머 스토리가 공개됐습니다. 가인, 아이유, 써니힐, 진아 등 많은 가수들이 함께 참여한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달빛바다는 아이유와 8월 데뷔 예정인 피에스타가 함께 불렀는데요. 달빛이 비치는 바다 위에 별이 떨어지는 듯한 감성을 잘 표현한 가사가 인상적인 곡입니다. 80년대 신스팝 장르를 표방한 이번 타이틀곡은 이번 주 빌보드 K-POP 차트 10위에 랭크됐습니다. 비스트의 아름다운 밤이야는 지난주 15위에서 8계단 상승해 이번 주 7위. 지난주 2위였던 이종현이 부른 신사의 품격 OST 내 사랑하는 이번 주 4위에 랭크됐습니다. 보아 7집 앨범 타이틀곡이죠. 온니원은 지난주 12위에서 9계단 상승해 3위. 지난주 5위였던 시스타의 러빙유는 이번 주 2위에 랭크됐습니다. 이번 주 대망의 1위는 지난주에 이어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차지했습니다. 미국의 힙합 뮤지션 티페인과 영국의 로비 윌리엄스 등 세계적 아티스트들이 블로그와 SNS에 그의 뮤직비디오를 극찬하는 메시지를 남기며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는데요. 한국을 뛰어넘어 전 세계인의 웃음을 유발하는 그의 찬란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무더위를 내쫓는 시원한 소식과 함께 8월 둘째 주에 또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보이지만 볼 땐 노는 여자 이때다 싶으면 묶었던 머리 푸는 여자 가렸지만 웬만한 노출보다 야한 여자 그런 감각적인 여자.